한국에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동맹이자 패권국인 미국조차 러시아를 상대로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러시아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프랑스의 IT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러시아행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가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전자부품들은 러시아 무기 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급망의 일부로서 이제 러시아는 장비를 생산하고 교체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한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를 포함한 비전략적 57개 부품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군수품 산업에 타격을 주며 특히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드론 무기화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바로 한국에서 수급해야 하는 부품인 것인데요.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보유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러시아 봉쇄가 중요하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출 금지로 심각해진 러시아를 보며 긴장을 하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만큼 중국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이 여전히 최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미국이 가장 크게 경계하는 국가는 여전히 중국인 것이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 한 것처럼 수출 금지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중국의 힘을 괴멸시킬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명 칩4 얼라이언스라 불리는 반도체 연합인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한국을 비롯 대만, 일본과 함께 반도체 연합을 모색하고 이를 각국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타격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게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중국은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 반도체 연합에 있어 펄떡뛰면서 특히나 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반도체 연합을 결성하는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면서 미국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악용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한편 중국을 대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로 타격을 가하려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연합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칩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인 한국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는 일본과 연합을 하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벽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대만은 TSMC를 중국 본토와의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삼는 꿈을 꾸고 있고 일본도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여 존재감을 드러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로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기에 한국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 기사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이런 칩 연합 계획이 글로벌 칩 위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강압은 중국 본토에서 사업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세계 공급망과 각종 무역, 관세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 경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된 일본까지 포함된 연합을 결성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꺼림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만큼이나 일본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연합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당하게 될 일도 눈앞에 선한데요. 이게 과연 누구 좋으라고 우리 기업들이 피를 흘리는 것인지도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아,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네요. 바이스톰은 일본과 중국을 가장 경계하지만 그 다음 순위로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혈맹이라 불리는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최우선하여 동맹국을 곤란하게 한다면 우리가 가장 믿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경계가 되는 국가인 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그럼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예시가 될 법한 최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국익을 위한 행동,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인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한미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배터리 제조업체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 간의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기술에 더 많은 공유를 원하지만 한국 배터리 공급업체들은 기술 비밀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매우 다양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들의 독점 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GM은 파트너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일부 배터리 기술 공유를 요청했고 포드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부문인 SK 온과 합작 투자 협상을 통해 기술 공유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GM과 LG는 2019년 12월 합작 투자를 발표한 이후 공장을 짓고 있으며 포드는 지난해 한국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했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가 LG 및 삼성과 맺은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북미에는 한미 합작 투자로 7개의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인데 특히 GM은 자체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측은 GM이 영업 비밀을 도용할까 우려하고 있으며 SK도 포드가 다른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도 배터리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정보가 경쟁업체에 전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이른바 국가 핵심 기술을 열성적으로 지키고 있고 여기에는 반도체, OLED, 배터리, 철강, 조선산업 등이 있는데 한국 국회는 최근 이런 기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한국의 이런 산업 정책은 해외 합작 공장에도 적용이 되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의 기술 공유 요구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변한 것이 없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 등은 미국 정부의 눈치만 보기에도 어려운 형국인데 이제 미국 기업들까지 우리 기술을 빼앗고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사는 말미에 지금 이 한미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합작 투자의 기술 누출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큰 우려사항이며 기술 공유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한미 파트너십은 중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확실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균형 외교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제까지 중립이 가능할 것인가이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자국 국익 중심의 미국은 변한 바 없고 미국이 이끌어온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는 말이 친미국과 일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 해결이 가능하려면 그 대상국이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미국이 압도적인 힘이 있음에도 이런 경제전쟁과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동맹국들에게 의존한 기술전쟁까지 펼쳤을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인 것인데요. 어쩌면 미중 간의 균형 외교는 대한민국 국익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해 감정적으로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항상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정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